네, 여러분, 소주가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새로 나오는 소주 이름은 새로입니다. 네, 여러분, 말장난이 아닙니다. 새로 나오는데 소주가 롯데 칠성에서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 나오는 소주 이름이 새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보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서민의 술이죠. 저는 대학생 때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선배들하고도 많이 마시고, 친구들하고도 많이 마시고, 후배들하고도 많이 마시고, 예. 별거 다니는 안주 하나 놓고 소주 막한 박스로 마시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소주는 한잔 원샷 하면은 막 속이 막 타들어가고 느글거리고 그랬었잖아요. 냄새 엄청났죠. 근데 요새는 도수도 줄었고 또 많이 순해졌죠. 그래서 뭔가 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왜 이렇게 물 맛이 날까요? 네, 그거는 이제 물을 많이 탔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왜냐면 우리나라 소주는요, 여러분, 희석식 소주라고 해요. 네, 증류식 소주라고 있죠. 안동 소주 같은 건 증류식 소주고요. 희석식 소주는 뭐냐면 고순도 에탄올을 일단 먼저 얻습니다. 아마 90도 넘는 그런 엄청난 그 에탄올을 그걸 다시 물에 타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우리나라 소주의 알콜이 되는 그런 원료가 되는 것은 돼지감자나 뭐 카사바, 뭐 타피오카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걸뭐 이렇게 여기서 당분이 높아서 이제 이런 것에서 당을 추출해서 그걸 또 증류를 해가지고 고순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90도 넘게까지 이제 그거를 얻어요. 그리고 그 원액에다가 이제 물을 섞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타면 탈수록 순도는 낮아지고 원가는 절감되겠죠. 그런데 요즘 뭐 소주 파는 회사들 보면은 점점 도수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젊은 사람들이 순한 거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니까 낮출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돈은 또 올려서 받죠. 참 편하고 좋은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술인지만 뭐그 기업은 또 기업이니까요. 이윤을 얻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 하겠죠. 저는 소주를 좋아하는데 이런 상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주는 또 우리나라 문화에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없는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소주는 무색, 무미, 무취에 가깝잖아요. 조금 중성적이죠. 맛이 없죠, 거의. 그죠? 그러니까 무미죠, 거의.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술이 우리나라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음식은요, 맵거나, 뭐, 짜거나, 이런 거, 양념이 강한 거 많잖아요. 뭐, 해물탕이니, 뭐 해물찜,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뭐, 예? 뭐, 매운 갈비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김치찌개 같은 것도, 예. 양념이 강하다고는 할순 없지만, 그래도, 그것도 중성적인 술에 어울리지. 여러분, 김치찌개를 와인하고 마시면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주와 우리나라 음식은 궁합이 잘 맞죠. 자, 뭐, 그건 그렇고요. 소주에 대한 대충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롯데 칠성 음료가 소주의 새 브랜드 새로를 오는 8월에 출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술이 있죠, 지금. 근데 그 이후로 16년 만에 새로 론칭하는 술이다. 하이트 진로와 이제 맞붙을 계획인가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주 브랜드 이름을 새로라고 확정을 했다. 처음처럼의 후속작이 새로. 그럼 처음처럼 뭐가 되는 건가요? 옛날처럼이 되는 건가?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새로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젊고 트렌디한 컨셉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순한 맛을 바탕으로 해서 시원한 향을 가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제품인 진로를 겨냥해서 투명 유리병에 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주력 브랜드인 처음처럼 시리즈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새 제품을 출시를 해서, 이미지 병만 바꾸고, 이미지 바꾸고, 원료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만약에 가격만 높인다 그러면 그것도 좀 소비자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술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